안녕하세요. 다양한 코인 정보를 빠르고 정확하게 알아보는 코인 채널 코인한입입니다. 현재 상승 랠리 중이던 비트코인이 4,600만원 선으로 내려왔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러한 하락의 원인을 비트코인의 수익 회수 이후 알트코인으로의 투자로 보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재 빗썸 기준으로 전일 대비 0.34% 내린 4,668만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퍼센트가 내려오며 알트코인들의 퍼센트가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데요. 이더리움은 0.12% 내렸지만 리플과 에이다, 도지코인 등은 24시간 전보다 높은 가격을 기록하며 상승하고 있습니다. 가상화폐 전문가들은 비트코인에서 얻은 차익을 알트코인으로 전환하고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36,000달러를 돌파하려는 시도들이 엄청난 매도 압력에 부딪히며 가격이 하락했습니다. 이러한 소폭 하락은 상승장이 끝났다기보다 잠시 숨고르기를 하는 중이라는 의견이 가장 유력합니다. 언제 다시 상승 랠리를 시작할지 모르기 때문에 현재 지점에서 매수를 하는 투자자분들도 많기 때문인데요. 알트코인은 장기적인 투자보다는 단기 이익 실현이 주로 목표가 되기 때문에 급상승과 급락을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한편 이번 알트코인의 강세장이 갑작스러운 조정을 겪을 수 있다는 경고도 나오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에서 알트코인으로 순환된 자금은 변동성을 노리고 들어온 자금인 만큼 언제든지 급락할 수 있다는 점을 꼭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더 많은 정보와 뉴스를 원하신다면 구독과 알람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코인한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